눈치를 채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뭐가 되긴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DJ 선생님. 그런 의견을 조금 더 있다가. 게스트 선생님의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왜요? 어이라고 하신 거 맞으세요, 혹시? 게스트 선생님. 도그스트 아니에요, 지금? No. 아니죠. 게스트 선생님. 아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여이요. 게스트. 개요. 개 모임할 때 개요. 개.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 예. 선생님. 도토리 좀 드실래요, 혹시? 꺼내서 드릴까요, 제 거? 됐습니다. 예. 아멜라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어쨌든 그 고수는 저 그런 경지에 오른 자꾸 잘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받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런 맞아요, 분들을 맞아요. 보면 아 곱게 잘하는 거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엄청 줘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 다 줘요, 저. 확실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리고 제 게 없어. 이거 내 거야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저는 밥도 항상 제가 자고요. 맞아요. 이거 괜찮으면 그냥 줘요. 오. 근데 줄 때 그 기쁨을 알아요. 어 커피 형님 휴대폰이 이쁘네요. 네. 이제 챙기시네. 안 주고 챙기시네. 쓱 집어넣으시네. 아 여기는 저기 비밀이 많아요. 조금만 보여주시지. 보여주기라도 하시지. 쓱 집어넣었어요. 저 곱게 자랐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참 어렵네요 이게. 어렵고 재밌지 않아요? 어,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 상당히 많고 어찌 보면은 조금은 비아냥거릴 때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재밌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커피 형님이 뭐 항상 정리는 곱게 잘하셔서 그런지 잘하시잖아요. 아는 것도 많이 박학다식하시고 곱게 자랐다입니다. 자, 곱게 자랐다. 곱게 자랐다. 결론을 내릴 시간인가요? 네. 예. 아닌가? 얘기 좀 더요. 어, 김민지 님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있습니다. 네. 네. 누군가 사랑을 주어도 부담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아, 사랑받고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아. 이게 곱게 자랐다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그렇죠. 비꼬지 않고 자기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나이 들수록 이러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곱게 그치. 자라게 되는 거죠. 세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너무 의심만 많아지고 뭐 물건 하나 사려도 여기보다 더 싼 데 있는 그치.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자꾸 이런 생각 나고 나한테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뭔가 내가 고생과 세상을 겪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좀 걱정 없이 쭉 살았다면 곱게 자란 거다. 괜찮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묻어가실래요 여기? 왜 한번 묻어가 보시죠. 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곱게 자랐다. 곱게 컸다는 무슨 뜻일까요? 곱게 컸다는 네. 커피 소년 뭐야 김민지 씨 의견에 묻어가라니까 커피 소년 김민지 커피 소년 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문자 주신 김민지 씨와 커피 소년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김민지 씨 반가워요. 커피 오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곱게 잘하신 커피 소년과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명쾌하지 않았나요? 아 명쾌했습니다. 예. 그럼 곱게 잘한 그분의 노래나 다시 부릅시다. 그래요. 곱게 잘할 수 있을까? 아끼만 했어요. 곱게 잘했어요. 아끼만 했어요. 아 그 노래. 눈물도 모르고 라이브 말고 이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의 꽃 같았죠. 아 그거 안 돼. 바람 안 봐도 웃고 노래 나올 때 장난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떨어진다니까. 알겠습니다. 커피 소년 하은의 곱게 자랐어요. 듣고 올게요. 짓을 다 하네요. 아니 나도 대본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사 드세요 내일 아침. 사 먹자 내일 아침. 예. 그러면 두 분도 영배 타임 오늘 어쩔 수 없 지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 두 분의 동반자에게. 네네. 미래 두 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종현 씨 먼저. 아 저부터요. 예. 음성 편지 들어갑니다. 건강하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함께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우리 항상 산책 나가고 도보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내년 봄에 꼭 마라톤 가서 우리 건강을 더욱더 다지자. 사라지지 마. 왜요? 뭐가 멋있어요, 이게? 사라지지 마, 멋있잖아요. 어떻게 사라질 줄 알고.
뭐 임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되게 먼 미래에서. 저 먼 미래. 먼 미래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라. 건강이 최고다. 건강 최고. 마라톤을 왜 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하자. 예예예. 예. 뛰다가 중간에 이온 음료도 마셔가면서 마라톤을 하자. 네 함께 함께. 예예. 예. 자 다음은 어때 커피 형님? 예, 예. 준비되셨나요? 미래입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종민 씨가 고생했죠. 뭐. 아유, 염색하랴, 진행하랴. 이거 이제 벚꽃 다 떨어지잖아요, 네. 요즘에. 네. 그래. 대신 제 머리카락색 보시면 돼요. 약간 진짜 벚꽃 색깔. 약간 연한 핑크빛? 핑크빛도 보네. 예. 제가 핑크빛. 이제 너무 뭐랄까. 연애세포가 많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벚꽃을 보러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되나? 머리를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봄이 좋냐? 내 머리를 봐라 망해라 망해라 벚꽃이 뭐가 중요한데 내 머리가 벚꽃인데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이뻐요 네. 코털도 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 무슨 말씀이신 거 아닙니다 사랑도 이상한 사랑하시죠? 오해네 오해요 아, 물론 이상한 사랑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든요? 네네. 네. 노래 들을 거예요. 노래가 네. 나왔을 때. 노래 들어야지. 우주가 있어 들어야지. 아, 왜 우주가 있어 들어요? 우주가 있어가 명곡이에요. 왜 그거, 나 그게 너무 좋던데. 이분 좀. 우주가 있어. 우주가 있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난 정현 씨 노래 비슷하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은근 비슷하잖아요. 아, 다 비슷해, 근데. 아, 이게 다 비슷하다고? 근데 난 어디 자꾸 가 있으래 그래가지고. 우주 가 있어. 가 있으라고 자꾸. 우주야. 앞에 나는 가 있어! 그리고 우주 가 있어. 명곡. 이게 명곡이에요. 아... 우주가 있어가 명곡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으셨나요? 우주가 있어. 저 가 있어! 그 부분? 자꾸 가 있으라고 하니까. 나도 여기 있고 싶은데 어디 자꾸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저번주에 우리가. 노래 듣는다면서요? 노래 아니 노래는 이따가 듣는다는 거고. 아 그래? 네 우리가 트롱 본격적으로 노래 한 곡을 듣고 시작을 들어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야지. 노래는 우주가 있어. 아니야. 그래서 한번 들어봐. 아니 왜냐면 제가 쓴 노래요. 나 완전 잘 알아요. 아니 그 노래. 종일 씨가 들으라는 게 500 번은 더 들었겠지. 아니 이제. 청취자분들 나 행여 그 노래를 타이틀곡이 아니라서 안 들으셨을까 봐. 아니에요. 우리 가족분들이 이게 이렇게 중간 2절 리듬이 변해요 이게. 네 기가 막히게 변하죠. 고마워! 네, 그거는. 그걸 우리가 듣자니까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자, 노래는요, 영화 수면의 과학 OST 중에. 수면이 you... 있어. 아니야! 아니야. If you rescue me. 듣겠습니다. 우리 세대 공통점 있다. 아니요, 두 분이요. 아니요. 저는 아니래요. 아니, 우리 셋 다 조금 냉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 있으면 그때도 냉정해요. 그냥 냉정. 죄송합니다. 그냥 냉정. 앞뒤 안 가리고 편해주는 경우는 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 냉정꾼.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냉정합니다. 아 오늘 깜빡하고 주사기 안 가져왔다. 조심하세요. 그 피를 뽑아봐야 되거든요. 피를 저희 피를 저희 네. 허락 없이 뽑으셨다간 정말 냉정하게 고소당하실 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예. 아, 아무리 친해도 지난번에 말했던 그 장난으로 냉혈한인지 보려고 한 그건데 아니요 고소요. 절대 못 받으립니다. 형 고소요. 죄송합니다. 아. 건드리지도 마. 네. 뭐 근데 뭐 잠깐만 있겠습니다. 예. 네. 네. 미워도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딱 부딪혔어. 네. 아 하더니 항상 조심하자. 다현 씨가 그러셨어요? 예예. 예. No. 얼마나 멸치 최고가 없지. 이러니까. 아니 스스로 말한 건 거야 아니면 스스로요. 아 스스로 얘기. 왜냐면 저희가 항상 조심하시거든요. 어, 네. 항상 조심하자. 부딪히면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항상 조심하자. 어 너무 귀엽네요. 어 스스로에게도 너무 귀엽죠. 어 항상 조심하자. 어, 네, 최고네요. 자, 어 커피 소년 씨는 어떻게 생각해? 설안에 너를 공부해 듣겠습니다. 마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저희 노래 아니에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잘못. 예 마트를 못 마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해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예예. 예. 꼭 우리만 나오면 이렇게 틀리더라. 야 소란에 너를 공부해 듣겠습니다. 노린 거야. 봐봐. 어 됐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제 꽃 주면서 선배 오빠 졸업 축하드려요. 졸업 후다다닥. 그러면은. 어? 쟤 뭐지?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쿡 찌르면서 야 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쟤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종현 씨.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드라마 시티콤 대학 시티콤 너무 많이 봤나요? 논스톱 시절 상황극이거든요. 남자셋 여자셋. 남자셋 여자셋 시절 상황극이 나왔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데요?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거였더라고요. 어... 진짜 심한 조금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네네. 어...
뭐였나요? 그렇게 직장인이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건 나는 모르죠. 아예 직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그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연 때 목이 안 좋고 당장 내일 공연이. 근데 컨디션이 이제 안 따라준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날 공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빨리 자야 또 컨디션이 돌아오는데. 그런데도 알고 있는데도 내가 예상치 못했고 너무 강렬한 그 어떤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찾아오니까 이거는 노련하게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잠을 잘 수가 없던데 그냥. 그거는 내가 그동안 그런 상황을 못 겪어봤던 거지. 내가 그 정도의 좀 벽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뿐이지. 노련한 것은 또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나에게 심한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방법은 내가 모르더라고요. 역시 뭐 비슷한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든 내가 감당해본 적 없었던 거대한 크기의 무언가가 다가온다면 노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커피 형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저는 있으시죠, 종현 씨? 이 노래 제가 몰라요. 제가 볼게요.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 틈 추면서 이렇게 아닌가? 이거 아닌데? 어쩌란 말이냐 이거 아니잖아.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이상한데 노래 두 개 섞인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내 가슴을 근데 트위스트 추면서 이렇게 되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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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픈 내 가슴을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그렇군요. 정말 사실 노래는 많고 같은 음계지만 다른 분위기로 편곡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 그렇죠. 자, 다음 노래. 다음 노래네. 다음 사연도 쭉 보죠. 996